스쿠바가 괜찮으려면 소스 짝 빼서 달라 그래. 아, 순한맛 시키면 되지. 완벽함! 새 게임! 중형 이후 오나움 잔잔함 가혹함? 자연재해 시작 조건 어려움 어렵고 가혹해야 되나? 역시 계곡이랑 산지는 뭔 차이지? 크하 멀하 반가워요. 전파소년 28개 구독 감사합니다. 마을 이름 춘천? 에이스 빌리지? 빌리지 빌리지 헐시티? 헐시티 좋군요.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재활훈련 일단 해야 돼. 어디 보자. 시간 내가 이걸 가리나? 어디 보자. 마을 주민 이거 이름 못 봤구나? 바꾸던가? 감자 1200개 가죽코트 20개 철제도구 20개 장작 100개 일단 공동숙소를 만들어야 되나? 우리 자원이 아무것도 없네? 자원 생산 벌목해야 되지? 맵이 뭐 괜찮은데? 이거야말로 배산 임수 아닌가? 완벽한 배달 임수인데? 자, 벌목 갖고 돌도 집어오고 이거 저장구역이
일단은 공동 숙소에서 집을 살아야겠죠? 이것 어떻게 교전시키더라? 아리구나. 일단 여기서 살다가 이거 일을 어떻게 시키지 근데? 지들이 알아서 일하나? 아, 다 노동자구나. 노동해, 노동! 오늘의 목표는 집 짓기. 그리고 사냥꾼. 사냥꾼을 지어야 되나? 어부를 먼저 지을까? 물고기 채집가. 빨리빨리 일합니다! 여기 있는 거 싹 다 매. 빨리빨리 일해! 뭐 하는 거야 너! 쉬는 중입니다. 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쉬어? 삶이 만만하냐고 지금. 노동자 늘리자 그러면. 통나무 석재. 통나무 재고량이 떨어져 갑니다. 빨리빨리 일하라고! 싹 다 벌목해. 넌 뭔데 놀고 있어? 한 살? 나이가 한 살이야 너? 나이가 한 살인데 잘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면 저기서 돌이나 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일합니다! 오늘 안에 집 짓고 집 지어서 밤에 좀 집에서 자고 싶으면 일합시다, 빨리. 안 그러면 땅바닥에서 자는 수가 있어. 뒤지는 거야, 그냥. 비 오잖아, 빨리!
이래! 아니 통나무 옮기라고 저거 빨리 가져와서 이거 지어라고 뭐하냐고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일하세요 여기 기온 밖에 없어 보이는데 주말 맞나요? 야 사냥 사, 야 사슴이다 사슴 밥은 있냐? 감자 몇 개를 시작했지? 1200개를 시작했는데 벌써 10분의 1을 처먹었어? 많이도 처먹네 진짜 뭐야 석재가 없다 석재가 석재가 없어가지고 애들 일을 안해 그럼 알아서 좀 가져가야지 이걸 또 쉬고 있나? 녹음이요? 음량 빨리빨리 일합니다. 곡괭이가 보입니다, 지금. 해가 지기 전에 집은 지어야 될 거 아니오. 응? 빨리빨리 일합니다, 빨리빨리. 여기다가 갖다 놓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바로 고작 하나 갖다 놨어? 자 건설자를 많이 투자해서 손이 보인다 일단 주변에 있는 건 다 털어 싹 다 털어 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야 몇 마리? 지금 9마리 있는데? 이거 지금 그 정보 어떻게 보지? 날씨 같은 거?
아! 봐봐! 집이 지어졌잖아. 평균 연령이 10대네요. 공동숙소. 비축한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벌써? 감자를 여기다 옮겼구나. 일단은 채집가에다가 사냥꾼까지 해야겠는데? 여기 시슴이 왔으니까 시슴 잡을까? 채집가 하나 배당하고 여기 시슴도 왔는데 그리고 얘들이 툭 하면은 병 걸려서 뒤지거든? 약초상 만들어야지, 약초상. 얘들 진짜 툭 하면 되지. 아래쪽에 있는 거는 다 철거해. 야, 시슴이 이렇게 많다. 다 잡아야 돼. 그리고 교역을 하려면은 이게 뭐가 필요한 거지? 80개, 40개. 철광석? 아, 철자가 있구나. 밥 내가 만들려고 어? 했잖아 저거. 채집가 오두마. 감자가 순식간에 떨어짐. 어부까지? 사냥꾼. 이러면은 무려 풀에 고기에 물고기까지 먹는 완벽한 삼위일체. 행복도 떡상. 미친 행복도지 이 정도. 영향이 아주 미쳤어. 일은 누가 하냐고? 성인 몇 마리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마리인데? 호화로운 식구가 모두 플러스 시.
이게 일반 통계창인데요. 아닌가?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어디 보자. 73. 아, 이거는 화씨구나, 화씨. 식량이 100개밖에 없어? 어째서? 오! 버섯, 블루베리, 양파, 뿌리채소, 세상에. 채집하라고 했더니 5만가지 다 키웠네. 이게 바로 식품의 다양성이지.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벌써부터 살만한데? 너무 빨리 살만한 게 아닌가 몰라. 빨리 일하라고 여기 있는 거 다 캐라고. 우리 분가해야 된다고. 언제까지 공동숙소에 살 수 없어. 수레가 아니라 창고도 하나 만들어야겠네. 됐다. 약초상 한 마리 추가하면은 실질적인 노동자가 지금 6명밖에 없네요. 약초 안도 영원히 이래. 약초 팔아서 돈 벌어야 되나 좀. 너 일을 했냐 근데? 고기 잡아왔어? 고기가 안 보이는데? 장작 만들어야 되는 장작. 안 얼어들지려면. 벌써 마을이 됐네. 뭐야? 아기가 태어났어, 네 마리가. 아니 존나 빨리 태어남. 얘들 사람 아님. 사람이면 이렇게 빨리 태어날 수 없어. 인간의 형상을 한 무언가임. 진짜 존나 빨리 태어난다니까? 아니 이렇게 입이 빨리 늘어나면 안 돼. 아니 개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존나 빨리 태어나 진짜. 유축한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평균 건강 수치. 지금 사슴을 잡긴 잡는 거야 너? 이 새끼가 냥꾼이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좋겠다. 겨울이다. 윈터 존나 빨리 옴. 아씨. 윈터 이즈 커밍 개빠름. 아직은 장작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 제재서부터 지어주지 않을래, 얘들아? 얼어 뒤지기 전에. 얘들 언제 몇 살부터 이래? 그냥 한 8살 되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인솔이 딸린데. 빨리빨리 일해야 돼. 아니 안 그럼 다 죽어. 때 죽어. 때로 죽어 지금. 어디다가 봐줄 게 아니야. 이거 왠지 켄시 부둠이 어울릴 것 같아. 온 세상이 하얘졌네요. 곧 얼어 뒤질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장작이 계속 따러! 빨리 지으라고 이거! 혼자 둘이서 일 다 하네. 나머지는 일하는 척하고 있고 이 새끼들. 건설가. 아니 빨리 이거 일하라니깐. 얘가 범인이었구만. 론드라 13살인데 13살인데 일하고 있는데? 일단 13살부터 일할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여기 왜 이렇게 기후가 가혹하냐? 아니 어린이가 8마리나 있어. 밥만 축대는 것들 벌 겁나 많네 벌써. 문제야 문제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은 물고기가 잡히겠냐 겨울에. 애들 존나 빨리 큼. 사람이 아님 일단. 인간의 탈을 쓴 뭐, 무언가라니까 애들. 울고 있다. 왜 아동노동 안 찍었는지 울고 있다고 싶으라면. 왜! 이야 견습자인데 개쓸모없음. 이거 금방 왔어.
잠깐만요. 대샵 대샵 참 참피 대대 도로로롱 이딴 거 안 갔다. 아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에 제가 치킨을 먹습니다. 은혜를 갚아야지. 짜잔. 이 각도가 아 손가락 지났어. 아 씨발 똥마뜨기 몸뚱아리. 이거 들었다고 손가락이 지나? 너무 무겁다 이거. 오늘도 지우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일을 하라며 빡지릅니다. 다 너희들을 위한 거라며 소리치는 지우씨. 마을 사람들은 이런 지우씨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아 치킨 들다가 손가락이 지났음. 어디 보자. 잘 살고 있나? 이게 시장을 빨리 지어야 동선이 좋아질 텐데. 근데 햄버거 끊고 치킨 먹으면 어떻게 더 건강해져요? 시장에 근데 엄청 겨울에 이거 지으면은 얼어 뒤지지 않을까 몰라. 일단 좀 더 자원을 모아야겠는데. 지코바 치킨 다 먹고 밥까지 슥싹 비벼 드실 거죠. 유일하게 칩밥이 허용된 치킨은 지코바입니다. 당연하죠. 일단 집을 하나씩 작업장 근처에 지어야 애들이 딴짓 안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데. 님 이런 말 안하려고 했는데 되게 참피같은. 일단 어부의 집을 하나 지어줄까? 선 넘지 마십시오. 어, 뜨거. 맛있냐고? 이게 맛없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맛있지.
이게 맛없을 수가 있어. 아. 당연히 맛있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어, 사슴고기가 생겼다. 146, 47개? 후딱후딱 일해, 좀. 그래야 안 늦어질 거 아니야. 엄청 춥네. 저 밥도둑들이 빨리 일을 해야 우리 마을이 변창할 텐데. 지금 밥도둑이 8마리 있거든. 야가다 실장이 사무소 앉아서 침밥 듣고 있는데 현장이 잘 굴러갈 리가 있나? 뭔 소리야? 나 지금 눈 맞으면서 어? 현장 감독하고 있구만. 치킨을 먹고 있긴 한데. 일단 제재소에서 장작을 빨리 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자, 목수인가? 목수? 목수. 아따, 눈 진짜 오지게 많이 오네. 근데 계곡 가서 치킨 드드니까 죽이긴 하더라. 이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공동묘지를 하나. 공동묘지는 산지 직송이지. 산지 직송이 국룰임. 바로 모셔다 드릴 수 있게 일하다가 죽으면은. 언제든지 말만 해. 언제든지 바로 묻어준다. 석재가 좀 많이 필요하네. 여긴 돌 좀 캐와라. 공설묘지 깊이 시설이라 집값 떨어져 이 사람아. 오, 한 가족이 입주를 했어요. 가족 입주해가지고 음식이랑 먹을 거 챙기고 있고. 집값이 뭔 소용이야?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도구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 밥도둑들이 빨리 커야 돼. 더 인프라를 늘리려면 인간이 더 필요함. 밥도둑들이 빨리 성장해라. 밥도둑 너무 많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모릅니까?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식량이 점점 떨어지는데? 아니 저것들이 다 가져갔어 미친놈들이. 큰집 애들이 나눠줘 미친놈들아. 버섯 양파 뭐지? 봄! 진짜 양심 졸라 개터졌다. 봄이 왔다 봄이. 내가 뭔 양심이 터짐? 계세요 돌. 돌 캐고 무덤 완성되면 이제 창고 짓고. 눈이 그치니까 비가 오네. 아오지는 나중에 자원 없을 때 지어야 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가. 장작을 열심히 모아놔야 되는데? 이 오래된 게 오래된 게임인데 그래픽은 지금에도 그냥 괜찮은 수준이야. 엄청 옛날 게임인데 이거? 12년도? 그 정도면 엄청 옛날이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10년이면 이제 엄청 옛날도 아닌가? 최신 게임인가? 언제 자라나 이거? 7살, 6살 유망주들 빨리 크란 말이야. 3마리가 되게 중요해. 밥도둑들. 유망주들이야 유망주들. 숲지기는 나중에 숲지기맨이 태어나야 숲지기맨 하는 숲지기라든지. 지금 인력이 너무 없어. 둘둘의 이 정도가 거의 최선이야. 이거 그리고 빠른 묘지는 해놓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묘지 없다고 계속 지랄해. 미리 해놔야 돼. 대비는 빠르죠. 좋다.
자, 이제 이번에는 사냥꾼 집. 집을 하나씩 만들어준다. 야,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천국 아냐? 감자, 물고기, 감, 사슴고기, 버섯, 뿌리채소, 블루베리, 양파. 천국이구만? 천국이야, 천국. 치킨? 치킨은 나중에 무역해야 할 수 있어. 석재가 좀 필요하네. 돌 좀 열심히 캐라 얘들아. 띵띵. 이거 난이도 높으면은 그 종자를 안 줘요. 나름 디테일이 있다니까 이게. 장작을 펴고 있어. 이거 올리 내전 게임이야. 이 게임 하다 보면은 쳐들어옴. 기아라는 자연재, 추위라는 자연재 쳐들어온다. 질병이라는 자연재. 얘들이 인구 개체수 조절을 못하는 애들이라서 애가 슴풍슴풍 나옴. 진짜 계속 나옴. 계속 나오더니 사라짐 그냥. 집을 적절히 지어줘야 돼. 어디 보자. 도구도 만들어야 되는데. 옷도 만들어야 되고. 저 어린이들이 빨리 일을 해야 돼. 오, 생선. 도구 없다.
도구를 빨리 만들어야 돼. 빨리빨리 일해! 나무가 없어 이제? 나무를 캐라. 근데 그 사냥꾼 오두막 근처에 나무 없으면은, 근데 이 사냥꾼 오두막 근 일하고 있는 거 맞아? 누루가 여기 있으면 잡아오나? 사슴이 여기 도망갔는데? 일단은 사슴고기 200개랑 가죽 6개씩 뽑고 있어. 일단은 일단 일하고 있으니까. 사슴이 없으면은 뭐 풀이라도 대신 캐와. 아, 얘들 기가 막히게 경로만 벗어나가네. 기가 막혀 아주. 목재 이슈. 목재 이슈. 목재 이슈, 석재 이슈. 장작은 많이 모았구만. 장작은 많이 모았는데 이거 외국인 노동자 가끔 와요. 가끔 오는데 걔들 잘못 받으면 망해. 걔들이 갑자기 왕창 와가지고 밥을 다 처먹거든? 갑자기 폭삭 망한 걸 다 뒤짐. 아, 여기 사슴들 있네. 사슴 가족이 저기 있군요. 이 가족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식량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이 어린이들이 언제 크냐. 지금 노동자가 필요하다, 노동자.
노동자가 필요해. 아니 어려들 쪽에서 돌 한 개쯤은 주워 주잖아. 한 넷이서 하나씩 이다 움직이면 되지. 학교요? 학교는 지으면 안 돼. 그럼 애들이 일 안 하고 학교 다녀. 학교는 지을 필요 없어. 일을 해야지 일단. 지금 지으면 애들이 어?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 다닌다고 어? 대학 가겠다고. 나이 차면 빨리 일이나 하라고. 빨리빨리 일이나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중에 인구수 한 100명 돼야 이제 학교 지어서 교육을 시키지. 애들이 일 안 하고 학교 다녀 저거 김구 선생님 위인전 보면 농촌의 현실을 해가지고 나왔던 장면 같은데. 학교를 보내기 싫어서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교육을 하겠다는데 교육을 받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현실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 드디어 노동자가 되었군. 너도 정당한 드디어 닌겐 대우를 해주도록 하겠다. 노동자가 미래다. 이 노동자들이 빨리 또 애까지 낳아서 두 번째 노동자 사이클이 돌아야 인구수가 늘어난다. 일단 이쪽 숲은 이제 잠깐 건들지 말고 이 아래쪽은 다 베어버려. 솔직히 냉전 시대였으면 멀럭이 한 말 싶은 수만 모아도 국정원에서 잡아간다. 네? 뭔 소리예요? 겨울 또 와? 벌써 가을이야? 자, 딱 도구 딱 작살나기 직전에 대장간 완성되는 이것이 바로 엄청난 실력. 만들어야 된대. 근데 이번 겨울은 그냥 넘겨. 내년에 만들어줄게.
근성으로 버텨. 나쁘지 않다. 멀럭은 지금 미 개한 중세 시대의 천장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성으로 버텨. 근성. 도구 다 떨어졌다. 시민들이요? 닌겐이 얼마나 잘 죽는지 알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겁나 잘 죽습니다. 아, 저 통나무 겁나 많이 캐야 되네. 숲지기 오두막도 일단 세트로 지어줘야 되는데. 인구수가 9살, 8살. 10살. 아, 채집가? 아, 10살 되면 이래? 한 마리. 두 마리, 오케이. 두 마리 올라온다고. 두 마리 콜업됨. 그러면은, 공. 숙지기를 만들고. 콜업 되면은 바로. 바로 이래야지. 아, 목재 겁나 딸이다. 이듬해 밥이 없어. 누가 다 가져갔어 밥. 좀 나눠줘 이 새끼들아. 아이 씨발. 물고기 4마리? 두당 한 마리씩 먹고 8살 6살이는 한 마리씩 나눠먹어. 그럼 되겠네. 그 슬슬 이 게임은 지금이 제일 재밌을 때임. 나중에 뭐 하나 안 해서 배드타운 되면 이 게임밖에 할 수가 없음. 키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주쿠바를 나눠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시슴 잡아와 빨리. 채집가 하나 더 줘야 되나? 아니 빨리 가져오라고! 사냥꾼 일 존나 안 하네? 지금 굶어 뒤지고 있다고 지금. 뭐야 어디 가져가? 야! 어디 가져가! 이 새끼야! 아이 18. 좋다 갖다 주라고. 그래. 어 그래. 어 굶어 뒤지는 줄 알았네. 이거 진짜 어이없게 굶어 뒤진다니까. 이웃집이 무한 이기주의야 진짜. 이 새끼들 절대 안 나눠줌. 레알 씨부라. 선착순이 선착순. 빨리 시장 지어야겠다. 시장 지려면은 이거 진짜 봄에 진짜 봄에.
지금은 지를 때가 아니다. 봄에 지어 봄에. 장작은 열심히 모아놨고, 저 어린이들이 빨리 떡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굶고 있네. 음식을 가져오는군요. 시장을 중앙에 짓고 그 주변에 집을 지어야 돼. 시장 옆에 창고 짓고. 어부를 하나 될까? 늘릴까? 물고기를 좀 늘리자. 올해 192마리를 잡았다고? 야, 채집가가 훨씬 일을 잘하는데? 채집가에 넣지 않을까? 풀이나 먹어, 풀. 포스트펑크를 보면서 먹는 짜파게티 큰 사발 이게 야스다. 여기가 잘 잡게 달라진다고? 그래? 전 저기까지 가기엔 너무. 야, 올해는 두 마리나 잡았어, 사슴을. 1년 내내 두 마리 잡았네. 좀 일 좀 열심히 하면 안 돼? 바로 앞에 사슴 존나 많은데. 노동자들 빨리빨리 일해. 이거 뭔데 이거는? 이거 보니 세틀러 마렵네. 세틀러 7이 4절만 안 했어도 계속 나올 수 있었는데 이후. 생산품안도에 도달했습니다. 사슴 시체만 주워도 한 달에 한 마리는 죽겠다. 월급 도둑 제끼들. 이게 목표가 뭐냐고요? 그냥 힐링, 힐링 게임의 탈을 쓴 냉혹한 게임이에요. 이거 막, 아, 나 말을 이렇게 하면은 맵을 꽉 채워서 열심히 꾸며봐야지 이러면서 시작한 다음에. 자, 이러면은. 그럼 목수가 잠깐 내려가고 잠깐 노동을 해라. 노동 장작이 꽤나 풍족하니까. 전문의 직업의 전문성 없음. 연간 생산량이 채집가가 압도적이네. 이 어부 새끼들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200만.
게임은 모드가 많다고 하니까 대충 하다가 모드로 하면 되지. 돌이 필요해, 돌! 아, 노동자가 너무 부족하다. 자원 다 쓴다고 멸종 안 함. 이게 교역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항구 지으면은 애들이 교역하러 옴. 그래서 그걸로 바꿔먹는 거야. 이게 인력 자원은 무한이거든. 걔들을 광산에다 넣어가지고 광산 캐비가 하면은 사람은 적당히 죽으면서 계속 그 광석에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제 인구수 조절해야 돼. 인구수가 적당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죽음. 오우! 캣 나이스. 사냥꾼을 해라. 이거요? 이거 중세로 끝이에요. 아니 언제 지을 거야?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쉬는 중임. 음식을 모르는 지랄 났냐? 노동자나 해. 자원을 모은 다음에 시켜야겠구만. 빨리빨리 일해라 이 말이야. 밥이 또 없어. 좀 나눠줘라 제발. 이 적폐 새끼들 지들만 처먹음. 시장을 지어야 되는데 자원이 없어.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니다. 도둑놈이 많을 뿐. 이 집은 버섯 8개 가져갔네. 50개 도구 만들었으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많아졌군요. 이 사냥꾼 백수 새끼들 또 주변에 사슴 없다고 일 안 하지.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옆집에 가서 밥 달라 그래 미친놈아. 굶어 죽지 말고. 아니 빨리 시장 지어야겠다. 아 새끼 자존심이 아주. 게다가 네 어부잖아. 잡아서 네가 먹어 미친놈아. 진짜 씨발. 아이 왜 굶어 죽었어. 아니 씨발. 아, 진짜 개 바보 같은 놈들. 아니 남의 집 가서 먹으라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요. 또 죽었어. 굶어 뒤질지언정. 굶어 뒤질지언정. 네, 남한테 구걸을 하지 않는다. 하, 진짜. 아, 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밥 달라고 하면 안 줄 거잖아요. 아니, 얘들 같은 마을 사람이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동숙소에서 같이 살았어. 독립을 너 빨리 시켰나? 아, 다 굶어 죽어. 인구수 떡락했어. 아이씨. 아, 좆됐다 이거. 벌써 세 마리지 지금. 또 굶어. 야, 이 집이 저주받은 집이네. 아니 얘들이 음식 다 가져가. 얘들은 안 가져가고. 조졌다. 집을 너무 멀리 지었다. 망한 것 같다. 아 얘가 지금 밥 가지러 가면은 남들이 다 가져가 씨발. 아저씨들 이겜 한참 건물 동안 철거야, 건물 철거. 보고 없어서 만들던 놈 너난 줄 알았니? 아이! 멀럭 아저씨가 하는 거 보니까 살아 있었나 봐요. 좋된 것 같다. 너무 많이 좋다. 너무 많이 늦었는데? 근데 감 잡았어. 오랜만에 해가지고 잠깐 좀 헤맸는데 감 잡았음.
감 잡고 게다가 치킨까지 먹어서 이제 시시해서 죽고 싶은 정도가 됐다. 저 잠깐 죄송하지만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